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도 이제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맞짱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 세 번째 무대는 우리 감화하게 아주 다재다능한 예,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스포츠 댄스 강사이시기도 하고 어디 노래자랑 나가면 또 상품 잘 타시는 분이고 예. 우리 흥보가에 아주 대박나는 돈 타령을 불러주실 이현준이 어서 오십시오. 아, 찌또로 부어놨던지 쌀이 일만 구만 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쌀과 돈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판 추어봅시다. 내가 춤을 출줄 알아야지요.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흥보가 돈한 캐를 들고 놀아보난 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사람도 찬란 돈 맹산군의 술에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잘한다. 생살 직원을 가진 돈 투기 공명이 붙은 돈 좋다. 이놈의 돈아 백부님을 오시래라 아요.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시여 여러분들 나우 한말 들어보소 와요.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하고 하늘 마소 박흥부가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잘한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와요.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대단합니다. 우리가 소리하면서 즐겁게 좀 지내자 소리하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 소리를 좀 배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풍류당을 만든 지가 12년 차 됐습니다.